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입니다. 삼계탕 같은 보양식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서 이제 한 그릇에 2만 원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. 정준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초복을 하루 앞둔 서울 영등포의 한 삼계탕집. 가게를 연 지 2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 50명 가까이 줄을 섰습니다. 지난해 1,000원 가격을 올렸던 이 가게는 올해 또다시 1,000원을 올려 이제 삼계탕 한 그릇이 18,000원이 됐습니다. 우리 아버니까 18,000원에서 깜짝 놀랐어요.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.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. 가게 측은 주 재료인 닭 가격은 물론이고 인건비 등 안 오른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. 한 2,000원 상하던 게 3,000원 정도까지 오르기도 하고 야채값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도 상승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식자재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됐습니다. 지난 5월 기준으로 이미 서울의 삼계탕 가격은 평균 16,423원으로 지난해보다 12.6% 올랐는데 복날을 앞두고 더 올라 한 그릇에 2만 원 넘게 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. 이달 들어 삼계탕용 닭 도매가는 한 마리에 평균 3,492원으로 1년 전보다 11.6% 인상됐습니다. 사료값 인상에 2월 조류독감까지 겹치면서 닭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육수를 끓이는 데 쓰는 전기,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.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을 겨냥해 유통업체들은 집에서 요리할 수 있는 생닭과 간편식 봉지 삼계탕을 할인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. 정부는 산지에서의 닭 공급량을 늘리고 상반기 6만 톤이었던 무관세 수입 닭고기 물량을 3만 톤 더 늘릴 예정입니다. SBS 정준호입니다.